여러분들은 번개 혹은 벼락하면 어떤 인물이 떠올라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최고신 제우스? 북유럽 신화 속 묘니르를 든 토르? 저는 옛날엔 토르가 떠올랐는데 이젠 기주대첩으로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흔히 벼락이 내리쳐서 사람이 다치면 하늘이 노하신 게야, 천벌받은 게지 라며 혀를 쳐잖아요. 그런데 옛날 아주 먼 옛날 이 벼락이 허구헌날 내리치던 때가 있었대요. 게다가 그 벼락이 어찌나 길고 강력했던지 내리쳤다 하면 그냥 땅까지 닿을 정도로 내리쳐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전까지야 뭐 악인들한테만 쾅 하고 내리쳤었는데 이젠 나쁜 놈이고 착한 놈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내리쳤다 하면 다 죽다 보니까 사람들은 굳이 착하게 살 필요가 없었고 세상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관악구의 영웅 낙성대의 본좌 강감찬이 나타나 자신이 이 사태를 해결해보겠다며 우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바지를 살며시 내리더니 우물에다 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나 나쁜 짓을 하면 아무리 제멋대로 내리치던 벼락일지라도 분명히 자신에게 먼저 내리칠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지만 이 강감찬이라는 사람은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그분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우물에 이게 뭔 짓거리인지 진짜 광기를 두 눈으로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 하나 선뜻 강감찬을 말릴 수 없었고 심심하면 내리쳤던 벼락도 진짜 광기를 보자 곧바로 우물의 변을 보는 강감찬을 향해 내리쳤죠. 그 순간 강감찬은 내리치던 벼락을 붙잡고는 있는 힘껏 구부리기 시작했고 결국 벼락을 쪼개버려요. 이때부터였을까 지상에 닿을 만큼 길쭉하게 내리치던 벼락은 하늘에 머물렀고 벼락은 다시는 강감찬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순식간에 내리쳤다가 도망치듯 쏜살같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강감찬이 죽은 뒤에 뇌신을 만났다고 해요. 뇌신은 죽은 강감찬에게 자신의 토막난 벼락칼을 고쳐내라 했는데 강감찬이 내심 미안했었나봐 때문에 땀 삐질삐질 흘리며 부러진 벼락을 잇기 시작했는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직선으로 붙질 않으니까 이걸 엇갈리게 접합시켰고 결국 벼락의 모양이 지금처럼 되었다고 하네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상한 스님이 나타나는 고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날도 스님이 나타나 말했죠. 저랑 바둑 한판 하시겠습니까? 이기실 경우 소원을 들어드리지만 질 경우엔 목숨을 가져가겠습니다. 때는 고려시대. 당시 강릉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밤재라는 길을 지나야 했는데 허구헌 날 이곳에서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아먹었어요. 그럼 힘을 합쳐서 호랑이를 잡거나 쫓아내면 되지 않을까 했지만 문제는 잡혀먹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호랑이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루는 강릉으로 가기 위해 밤재를 지나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웬 밤중에 스님이 나타나서 내기바둑을 하자고 했죠. 오늘날에도 너 게임 완전 못하잖아 하면 눈빛 돌변하면서 시합에 응수하는 것처럼 아마 이 스님도 내기바둑으로 도발을 했나봐요. 그런데 문제는 내기바둑에서 스님이 승리하자 스님은 거대한 이빨과 6개의 발가락을 가진 호랑이로 변하더니 패배자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육발호랑이라고 불렀고 당시 강릉에 부임해온 인물에게 이 육발호랑이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죠. 그 사람이 바로 강감찬. 설화에 의하면 젊은 시절 강감찬은 전국 이곳저곳을 관리하며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해주었는데 이 육발호랑이 설화도 마찬가지였죠. 육발호랑이가 사람들을 해친다는 소식을 들은 강감찬은 붓을 꺼내 무언가 쓰기 시작했어요. 밤주에 가면 스님 한 명이 있을 것이다. 그 스님이 무슨 말을 하든 넌 대답하지 말고 이것만 전해주고 오거라. 강감찬의 명을 받은 관리는 편지 내용이 너무나 궁금했지만 꾹 참고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스님은 역시나 관리에게도 내기바둑 한 판을 권했지만 관리는 스님의 도발에 혹하지 않고 편지만을 건넸죠. 그러자 편지를 읽던 스님이 육발호랑이로 변해선 불이 나게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관리는 살며시 편지를 집어들었고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이 편지를 받은 즉시 그곳에서 떠나거라. 만약 떠나지 않는다면
니놈의 일족을 전멸시킬 것이다. 사실 진짜 별거 아닌 내용인데 그 무서운 육발 호랑이가 왜 도망쳤을까? 설화에 의하면 강감찬은 별이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영검하기 그지없었다고 해요. 때문에 아마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강감찬의 무시무시한 힘을 기이한 존재였던 육발 호랑이는 편지에서 느꼈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육발 호랑이를 내쫓은 강감찬의 형상은 강릉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투구바위에서 그 용맹함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네요.